안녕하세요. 사부자킴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7박 9일 중에 마지막 일 로마 투어와 콜로세움 바티칸 성당입니다.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인데요. 여행 중 처음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로마도 아침에는 교통 트래픽에 일정이 생각보다 1시간 반이나 늦어졌어요. 첫 코스로 콜로세움 외관 관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웨딩 촬영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5년 전제 가슴을 심쿵하게 했던 콜로세움이 비가 오니 더 멋있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콜로세움 외관 관람을 한 후에 우리는 미니버스를 타고 로마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코스로는 포로 로마노이고요.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 사람들의 생활 중심지였던 곳이래요. 예전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이곳은 팔라티노 언덕에서 잘 내려다 보였습니다. 팔라티노 언덕 뒤에는 캄피돌리오 광장이 있어요. 캄피돌리오 광장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광장이라고 해요. 현재 이곳은 로마 시장의 집무실과 시의회로 사용한대요. 다음 코스로는 스페인 광장입니다. 스페인 광장은 영화 로마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 배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내려오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제는 어떤 음식도 이 계단에 앉아 먹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해요. 스페인 광장 옆에 있는 캄포 마르지오입니다. 캄포 마르지오는 오늘날 필기구, 책상 위에 놓거나 비즈니스를 위한 액세서리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다고 해요. 이 공중전화는 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반가워서 한번 저도 전화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트레비 분수로 왔어요. 트레비 분수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는 일정이 빡빡해서 이곳에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5년 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젤라또도 먹으며 동전도 던지는 추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짧게 기념 촬영만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니버스를 타고 판테온으로 왔어요. 판테온은 그리스어로 모든 신들에게 바쳐지는 신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고요. 이곳 감실에는 로마 황제와 천재 화가 라파엘로 같은 유명한 예술인들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다고 해요. 5년 전 판테온 앞 광장에서 촬영한 공연 영상이에요. 아쉬워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관람해 보세요. 우리는 간단한 점심을 먹고 이제 7박 9일의 마지막 여행 코스 바티칸 박물관과 바티칸 대성당입니다. 바티칸에 입장하는 데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고요. 이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으로 다시 받아서 들어야 했어요.
밖에서 안내 표지판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야 박물관에 입장할 수 있었고요. 올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람보다는 사람들에 밀려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천장에 영상을 찍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가이드님 설명으로는 바티칸 하루 수입이 10억이래요. 사람이 그만큼 정말 많더라고요. 설명도 듣고 천장도 보고 벽의 그림들을 봐야 하는데 사람에 밀려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미켈란젤로 천지창조가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은 촬영이 되지 않았어요. 관람만 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티칸 대성당으로 갔어요. 바티칸 대성당을 둘러보며 저는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7박 9일 일정 중에 어제와 오늘이 제일 바쁜 일정으로 투어를 했어요. 이제 이탈리아 7박 9일 일정은 마무리고요. 일정을 돌아보니 친케테레, 아시시, 시에나, 오르비에토, 베로나 등 소도시들은 여유롭고 기억에 남는 예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곳은 교황님이 계시는 방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7박 9일 패키지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고 로마 미켈란젤로 공항으로 가요. 여러분, 이탈리아 7박 9일 여행 이야기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한테도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의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